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겸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4월 6일 이물입니다. 오늘 물때도 좀 물도 안 가고 그래서 이물에 여기 또 좋은 추억이 있어요. 여기 출조를 나왔습니다. 중간 연못이에요. 제가 중간 연목에 처음에 나왔을 적에 돌돔 출조를 일로 처음 나와봤거든요. 작년에 여기서 순놈 돌돔 사칠 하나, 순놈 돌돔 오일 하나 이렇게 잡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도 좀 많이 부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있고요. 도다리떼로도 돌돔을 잡을 수 있나. 물론 오늘 걸렸을 적에, 뭐 안 걸려서 못 잡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도다리떼 레드펄스의 GT4-415입니다 도다리 잡았던 그대예요. 거기다 60번 봉돌에다가 60번 봉돌을 달았습니다. 조금 너무 약간 위축이 됩니다. 살살 던져야 될 것 같고, 니른 레드펄스의 BR8030의 라인은 모노 16호입니다. 모노 16호를 그러니까 합사해서 교체했어요. 그리고 와이어 케브라 직결반을 17호를 사용할 겁니다. 미끼는 전복, 냉동 전복 몇 개 얻어왔고요. 그리고 염장 지렁이를 갖고 나왔습니다. 염장 지렁이의 물질, 냉동 전복의 물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캠낙생이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돌돔 얼굴 한번 멋진 놈으로 보고 싶네요. 기대됩니다. 오늘 바람도 세고 노을도 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셉니다. 배댈 때도 아까 조금 쿵쿵거렸거든요. 주변에 쭉 한번 둘러볼게요. 이렇게 멋지죠? 일단 납니다. 귀는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김치, 단무지 김치, 불고기, 새우 볶음, 소시지. 대빠에서 까먹는 고추장은 언제든지 맛있어요. 자, 가자! 가보자! 장타 가보자! 풀어지나 있어도! 그래! 남자답게 장타 가지야! 그래. 야, 그래! 야, 이 정도면 됐다! 낚시하자! 충분하다! 장타인데 그거밖에 안 날아가네? 바람이 안. 그렇지! 빗질이야? 그렇지! 맞아, 맞아! 왔어! 왔어! 와, 왔대, 왔대! 왔대! 노을인 줄 알았는데. 우와, 입질 잘 보노, 입질이래! 왔대, 왔대! 진짜, 뭐야, 뭐야! 돌돔이야? 문대! 문대, 문대! 감성돔! 아, 감성돔이노! 우와, 그래도 감시 나왔네! 우와, 감시가 나왔어, 감시가! 그래도 감시 나왔네. 와, 나오는 게 어디요? 야, 저 앞쪽에 물이 세서 저 뒤쪽으로 놓을게요. 아이고, 돌돔이 없나 보다. 어디 가볍다 했어. 파도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 5시 한 4,50분에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배가 한 5시 정도에 올 거야. 배 오기 전에 미리 철수는 해야지. 어우, 겁나 춥네. 도다리야, 돌돔 가자! 자, 돌돔아 입질에다 올라오자, 올라오자. 어우, 바람도 세고 너울도 세고. 기적처럼 나오는 거야. 보고 있어. 뭔데, 뭔데? 왔어. 왔어. 뭔데? 와, 와, 진짜. 와, 진짜. 왕진.
몇 차야? 3차야? 지치? 와 진짜 커. 방지치. 지치. 우와 너무 우와 크다 커. 우와 지포 지치. 오케이 3차. 지치. 이 사이즈 좋죠. 빵도 좋아. 배가 왔어요. 네, 배 탈 때 조심해야 돼요. 우와, 배 막 꺾이는 거 볼 수 없었다. 제일 시간 탈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네. 저기 집부터 같이 들어와. 네. 오. 바로 여기서 바로 뛰면 돼. 바로 뛰어. 역시. 가자. 오, 넘쳐서 다 젖었다 배. 오, 다 젖었다. 할게요. 몇대로 그래 조림으로 가자 그럼. 두리기 두부만 있으면 되잖아. 무 있고 어? 밥 뭐 넣어? 거의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뜨뜻한 국물에다가 여러분들 소주 한 잔 아 먹고. 어우 근데 빵은 씨 겁나 좋다. 삼자 중간인데 빵은 좋아요. 얘 그럼 조림? 아 그러면 감성돔 조림. 지치도 좋고. 마지막에 지치 잘 나왔지. 이렇게 비교해서 깔끔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한번 보여드려. 오우 실하다, 너 최대야. 끝장난다. 감사합니다. 빵이 너무 좋다. 조림인데 요는 여러분들 좀 물을 잡아서 좀 그렇게 마늘하고 된장만 좀 돼. 마늘하고 된장? 응. 맛있어. 자 여러분들 감성돔 두부조림 라면사리 먹방 빠밤. 여러분 오늘 잡은 거로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살이야. 어우, 좋다. 참돔하고 참돔 삼사리가 제일 맛있어요. 참돔 25에서 뭐 35, 36의 맛이 맛있고 그 다음에 감성돔. 감성돔 25에서 마찬가지 뭐 35, 42 정도가 제일 맛있고 쌀. 맛있겠죠? 수제비 사료 들어갔고요. 라면 사료 들어갔어요. 알았지?